가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거를 이 뒤로만 와요. 정문은 식구가 발이 끝에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멀리서 밖에 못 봐서 이렇게 뒤로. 버스기사들이 글로 일로 오는 걸 제일 싫어요, 주차. 근데 정문 쪽은 버스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리 오는 거예요. 자, 우선, 어디가? 자, 그 백악관이 이게 왕궁이 된 게 1800년. 그런데 조지 와시던 대통령께서 1792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삽을 크게 했거든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조지 와시던 대통령은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왕궁도도 2년 동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시작하고도 본인은 접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이들 존 아담스 대통령부터 여기서 진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화이트하우스란 말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간단하게 대통령이 사는 집. 그래서 프레지던트 맨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1814년에 영국군이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부수리고 폐허가 되는 시대였는데 그거를 건축한다고 해서 그게 하얗게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대통령에서부터 정식으로 와이파이를 내주시고 자, 이 아일랜드 사람이 제임스 로반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설계를 했는데 사망합니다. 고래사장이 사망함으로 지어져 있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서 보이냐면 저 앞쪽으로서 보여요. 왜냐면 오베리스크 양식의 둥그런 원전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게 안쪽인데 그쪽은 멀리서 공원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아예 멀리서 그 사람들이 통제 않고 시집을 접근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접근하니까 굉장히 허술합니다. 근데 이 주위의 건물에 무슨 일이 터졌다면 일본에 창을 내고 병원을 쏟아집니다. 저 지금 위에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초보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마음병으로 일단 구름병은 제 얼굴이 어떤 놈인지 다 보여. 꼼짝할 수가 없어요. 손 집어넣고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상황한 거예요. 의외로. 그런데 저기 앞에 분은 지금 요 천막 있죠?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예요. 가서 인사도 하시고 오빠를 신문에서 인사했던 자기 모습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 참 길고 긴 대통령을 참 지내왔지만 그 누구도 대통령이 무른하게 공락을 보완 대통령 아, 잘했던 못했던 대통령에서 일어나죠. 실제로 그 북한형이라는 대통령이 15대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 대통령이 링컨인데 15대 대통령의 북한형이 링컨할 때 인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백악관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인기를 끝내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보다 그래, 링컨이 그러면 공감을 했어요. 저도 그래도 해봤는데 링컨은 집에도 그러니까 이 대통령들의 생각은 내가 공직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내가 마지막 행복은 내 집에서 그런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굳이 가는 걸 원치 명관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 가겠다. 얼마나 소박한 생각인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바가 없죠. 자, 이제 가셔서 단체 사진 찍고 오시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지금 갈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3시 30분인데 한 30분 드리면 될까요? 네. 네, 3시 43분에 여기 오지 마시고 저기 내린대요. 예. 거기 정확히 시간 내에 딱 오셔야 차가 오면 파닥파닥 하고 예. 40분까지 오시는 걸로 합니다. 네, 예. 가시죠.